오늘은 친구들하고 해운대에 있는 오막집에 가기로 했어요. 여기는 대창이랑 그리고 양특이 유명하거든요. 여기가 어디냐면은 오션타워 근처에 이렇게 구민병원도 보이고. 차를 가지고 오신 분 오막집이라고 치시면 되는데,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하철 동백역이나 해운대역 내려서 오시면 될것 같아요. 지금 해운대에서 이제 대창 유명한 곳이 오막집이랑 오발탄이잖아요. 여기는 근데 항상 사람이 많은 것 같다. 근데 지금 시간대가 3시거든요, 오후. 그래서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가고 있습니다. 평일이거든요.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, 오막집. 안녕하세요. 4명이요. 네. 혹시 룸은 안 돼요? 아, 안 돼요. 어디로 갈 거죠? 네. 호텔에 망고 빙수랑 커피 마시러 왔어요. 언제나 봐도 좋은 바다. 이게 낮에 오면 이렇게 보이는데 밤에는 여기 왜 왔는지가 이해가 안 돼요. 준말긴 줘.
유키노부 우샤 히데은 야마하이 준바이긴죠. 아 되게 잘.